제가 개돼지 새끼죠. 예, 진짜로. 아살라 말라꿍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재미, 내가 예. 순수 돼지려나. 예. 우리 코트 형은 인방 그자체 보람한 당군 사고뭉치 후맨라이더. 후맨라이더. 코트한테 투자한 돈은 돌려받았어. 아니요. 좀 이제 비서 계획 있어요? 뭐뭐 새끼 말이 온디. 그 나니 슬슬 다시 응하는 거 보고 좋았는데 치우 비웃나 네 손으로 투자금은 여러분들 아, 이 방송에서 첫 쪽에는 놈은 너님이 처음입니다. 예, 그 투자금은 여러분들 예 일부 남아 있어요. 일부 남아 있고 예 컨텐츠 준비 안 해서 카페 끄적이는 거 뻔하니까 빨리 코옷이나 아프레기 하라고 대지려. 아니요, 지금 오늘부터는 좀 아닙니다. 예. 너 공준이랑 같은 미용실이냐고. 아니요 아니요, 머리 많이 길었더라고요. 마이크 타면 가죽 정도는 입어야 하는데 살 빼서 멋진 거 입어보자. 예, 감사합니다. 뱀눈 깔쳐 쓰지 말라고 족제 주녀다. 예. 거비야 안마 번가야. 아, 투자가 여러분 코인의 투자가 아니고요. 자, 잠깐만요. 잠깐 방송 잠깐 끌게요. 여러분 또 오해 소지가 있는데 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글로벌 오더에 투자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예, 회사에다가 글로벌 오더고 코인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나 코인 광고를 찍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전수 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너무 정신도 없었고 갑자기 코인 이런 거 터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네이버로 카페에다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한 거 글로벌로 투자한 거 제외하고 2억 원어치 별풍선이래. 예. 그 코인에 대해서 받겠냐고 이렇게 제의를 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던 도중에 제가 카페에다가 뭐 코인은 2억 원어치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 저도 기억을 해요. 코인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코인에 투자하는 건 좀 약간 리스크가 있겠다 싶어서 그거 말고 그냥 회사에 투자한 걸로만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아, 기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가 좀 잘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만하게 잘 정돈해서 기부 계획을 짜서 좀 훈훈하게 좀 기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죠. 예. 이제 좀 넘어도 되겠죠? 예.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기 좀 그러니까 다시 보기 나중에 보시고 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는 의리가 지리긴 하다. 진국이네. 그쵸.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왔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도 이렇게 방송할 때 글이 올라오니까 아, 뭔가 진짜 500개 묻으시요? 네, 500개 묻혔어요? 아, 미안합니다. 다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코트 팬닉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람아 고마워. 500개 감사합니다. 예. 다람이 매니저 올리라는데 다람이 매니저 맞냐? 걔 제 다람이랑 아, 그 다람이 다르지? 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셔도 제가 이제 좀 법적으로 그 절차 밟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제가 뭐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요.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예.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그때는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가 무치야? 아, 전장 킬게요. 죄송합니다. 야, 켰어요. 예, 죄송해요. 예.
채팅만 막 보고 그러다가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신은 어디가 야무지게 달아나요? 아, 제가 뭐 전문가처럼 야, 근데 그렇게 네 돈으로 네 회장 다는 거야. 예. 스팸돼지고기야 오늘 미스테리하다 그알 밀린 게 겁나 많다 이름 키. 제가 예 그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 그게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 로맨스 남아 너 계시랑도 사귀었지?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동안 예. 아프리카 볼 거 없어서 노잼이었다 달 왔다 달도 맞아 감 안 잃었지 피부레야. 100개 또 감사합니다. 해시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렵게 돌아왔으니 큰손 조심해 대지야. 요즘 아쿠에 이상한 애들 많다. 아 진짜요? 사과 당했어. 할 말 당했어. 한방 당했어.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쪼개든 말든 상관없는데 복귀 첫날인데 웃음 자제해 주십시오. 네 방송 보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왜 이제 복귀해 18돼지 새끼야? 네. 몇년 전 태국 복귀 방송 생각나네. 잘 좀 하자. 이제 형 없는 동안 형 팬이 딸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 파이팅 하자. 예, 창피하셨죠. 죄송합니다. 라이더와 대장은 있고 오늘 같은 날 폼탈깡은 없는 척한 후 다 뒤진 카페 시책을만 끄적거리지 말고 컨텐츠 해라.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진짜 소통만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여행 방송 좀 해줄 수 있어? 우크라이나 거기 뭐 전쟁 나는데 거길 어떻게 가요? 예. 형님 게임한다고 척값 치지 마시고 제발 보라만 뒤질 때까지 해주시죠. 보라랄 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솔방이 솔직하게 말해서. 기억 못하면 넌 나락이다 진짜. 채원? 몰라. 누구야? 코트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그만 서쪽에라 놀러 왔냐? 아. 예.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옷도 삼겹살 같은 거 입고 왔네. 그 저 이제 건방 분들도 좀 저기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았었는데 예 열고 하겠습니다. 채팅 조금만 예 좀 정돈되게 좀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사랑의 형 앞으로 꽃길만 걷자. 아니 아니 아니요. 배우랑 합방할 생각 있나요? 18돼지 새끼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잠깐만. 너 지금 웃음 하나로 그 자리 앉아 있는 거다. 대도 않는 소통은 네 전여친들이랑 하고 코우트랑 감 다 죽었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사랑해 형 유유유유. 예. 어서 와 형 보고 싶었어. 아이고 우기대디 어서 와라. 딱 한 달만 그대이 해주면 안 되냐? 키우. 야 윤대용 너무 보고 싶었어. 같은 놈? 면허 1분만에 딸 거면서 왜 무면허를 해가지고? 너한텐 이제 휴방이란 없다. 7개월 쉬었다. 7개월 노방 좀 해라. 제가 무면허를 운전을 했던 이유가 잠깐만 끌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아 소리만 꺼놓을게요. 정배우 전기랑 합방. 무면허 운전을 좀 오래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작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아 당연히 면허 따고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남들 몰래 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 약간 좀 그 당시 좀 뭔가 그런 희열을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정말 잘못된 건데 그 당시 그런 걸로 막 희열 느끼고 그랬었던 게 좀 있었어요. 정말 사이코 같은 짓이죠. 이제 안 그러려고요. 예, 그래서 바로 면허 따니까 아 진 그 따고 나서 했던 생각이 아 진짜 진작 딸 걸 면허 진작 딸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사이코 같은 생각이죠 정말. 예, 네 사이코 맞았어요. 사이코였죠. 이제는 좀 제가 너무 창피했던 게 나이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30 넘게 먹어가지고 면허도 안 따고 무면허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뭔가 그런 걸로 막 약간 희열 느끼려고 했었고 그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게 그래서 더 창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코드야 오랜만이다. 총 쏴줘 빨리. 예 예. 면허는 없는데 운전은 할 줄 안다. 그래서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안 좋아 보여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그만 일이 엄격한 건데 재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 컨텐츠 섭외 오면 합방할 생각 있습니까? 개돼지들아, 차피 다 잊혀질 건데 왜 시간 낭비하냐? 그것도 아이 그러지 마세요. 코트형 전신 마사지 휘어리 좋아 아니면 운전하는 휘어리 좋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술을 먹고 가서 척 시청자 미안한 척 그만하고 욕품으로 돈 벌지 말고 토크온이나 호흡하라고 웃음 안 줄 거면 당장 섞어져. 아니에요. 당일날 사과 방송한 당일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빌런인데 수어사이드 스쿼드 마년 빌런 초대석은 계속해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전기가 뭐 그 뭐 면허 따 뭐 면허래 뭐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 어쩐지 유튜브 운전 영상 보니까 수능 그 수능 보러 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말해 예솔로 말해 예솔로 빨리 예솔로 두유런 마감. 아 군대 머리. 갔어요? 어. 형님 괴인 옆에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괴인 옆에 아. 이분 북한인이죠. 맞아요. 그 중성화 수술 받고 오자 저도 봤어요. 예, 뭐 뻑가랑 괴인 옆에랑 형 방송 더 이상 몰래 안 봐도 되게 노력해줘. 그 누구였지? 오파 3만원 오파 나가래. 악인전 한 명 또 있어. 한 명 또 있어. 약간 태어나버렸다. 형 돌아와서 열렬히 고마워 키키. 그 있잖아. 그 누구죠 여러분들? 유튜브 그 그렇다네. 그렇다네. 1987년 윤태우는 노래하는 코트는 태어나버렸다. 그분 예. 그쵸. 어. 그렇다네. 그분 좀 웃기더라고요. 나라 가기 전에도 이세기 방송은 몰래 봤는데. 주막에 왕래니 씨가 두두 등장 코트야 주막 앞으로 튀어와라 혼내준다. 아 그리고 저 사고 났었어요. 예, 그 부산 갔을 때 제가 이제 바이크 타고 부산 갔었거든요. 그 글 지웠나? 링크 있니? 지웠어? 예. 왜 지웠어? 왜? 압제된 건 다름이야. 없어서 정신 안 차리지. 바리깡으로 어디 고속도로 끓는다 정신. 왜 지웠어? 얘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예. 잠시만요. 대가리 깨져도 지지 않다. 우리의 포만. 이날 이제 그 저희 누나가 전날에 부산 제가 투어를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너 가지 마라. 왜 누나? 가면은 너 내 꿈에 나왔는데 너가 울더라. 엄마한테 엄마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제 바이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크 좀 타고 다니고 이제 부산 투어를 이제 2박 3일로 갔다 오려고 디테일링이랑 싹 다 해가지고 앞에 이제 저 액션캠도 달고 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갔다 오려고 이제 출발했었어요. 이게 조금 팬이에요, 팬. 예. 그 콧바퀴들 중에서도 바이크 타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랑 해가지고 한 6명, 7명 해서 예, 저 동호회분들이랑 같이 섞여서 갔어요.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날 부산 잘 내려가고 했는데 숙소 앞에서 그 모텔이 있었거든요. 모텔이 있었는데 아 모텔이래. 저 숙소가 뭐 아무튼 저 예. 여 모모라고 있었어요. 모모. 여기 한번 부산에서 검색해 주면 안 되냐? 그 저 길 네이버 로드뷰 이런 걸로. 이게 다 도착해 가지고 숙소에 옆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굉장히 경사가 높아요. 근데 제 오토바이가 좀 굉장히 크고 무게가 거의 300kg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 그렇게 경사가 높은 줄 모르고 옆으로 꺾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꿍할 것 같은 거예요. 우꿍할 것 같아갖고 그냥 스로틀 조금 감았는데 그때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누나 얘기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마지막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안전장비 다 하고 풀장비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원래 날씨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딩 하나만 입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패딩 입었었으면은 그 선택에 의해서 제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이거는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예 사람들 엄청 몰려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친 사람 없고 그냥 저 혼자서 그 여기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윌리하면서 예 어 나와 그거? 예 노잼이 나옵니다. 여기 아닙니까? 모르겠어. 한번 봐볼게. 그때 이렇게 저 구급차도 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여기 맞는 거 맞습니다. 어 맞아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이제 여기다 세워놓고 있다가 이제 숙소가 여기 마주편이었어요. 여기 마주편 뭐 이런 데였는데 여기 맞을 거예요. 여기 맞아요. 여기로 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름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되게 오르막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2m가 넘거든요. 예. 이거 뭐 여러분 채팅 좀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속? 예. 조금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꺾다가 윌리하면서 오토바이는 그냥 거꾸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전 여기에 그냥 땅바닥에 레슬링 선수들 이렇게 뭐냐 로프에서 떨어질 때 있잖아. 로프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를 대자로 그냥 퍽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헬멧 깨지고 했는데 허리 삐끗한 거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 오토바이 수리비 10,000원 넘게 나왔었는데 극락이죠. 예. 진짜 죽을 뻔했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KTX 타고 올라오고 오토바이 지금 수리 맡겨놓고 이제 그 좀 다른 오토바이를 이제 좀 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예. BMW 걸로다가 전 차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없고 예, 오토바이를 좀 좋아해서 예. 예, 그렇죠. 운전 미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지 마 죽어. 예, 진짜 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또 같이 갔던 콧박이 한 명도 BMW 뽑은 지 2천만 원 좀 넘는 건데 그 뽑은 지 한 1,000km? 1,000km도 안 타고 저 올라가고 나서 걔도 능지가 터진 거야. 대가리 터져 갖고 부산에서 투어로 왔으니까 그래도 형 먼저 가시고 뭐 사고 난 사람은 난 거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로 걔도 이제 같이 타다가 걔도 사고 나버린 거야. 슬립 나가지고 걔도 근데 크게 안 다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2천만 원 넘는 건데 걔도 1,000만 원 정도 그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고 형 나도 사고 났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콧박이랑 저만 사고 난 거예요. 그 6명 중에 7명 중에 예 그래가지고 아유 야 안 다친 게 어디냐 우리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 고쳐서 타자.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모델인데 얘 지금 이제 맡겨놨고요. 이제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오면은 예 다시 타야죠. 예 진짜 안 다친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크 타실 분들은 진짜 안전장비 꼭 하시길 바래요. 정말로 예 등에다가 한 3cm 넘는 이런 프로텍터를 달고 다녔는데 제가 제 몸뚱아리가 115kg가 땅바닥에 자빠지면서 머리부터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대요. 제 사고를 봤던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그거 보고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예. 다행히도 정말 등 뒤에 있던 그 프로텍터 때문에 살았죠. 예. 이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예. 125cc는 안 껴드릴게요. 죄송한데 너무 느려서 예. 같이 가기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네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취미를 이제 뭐 헛짓거리 안 하고 그냥 건전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게 가장 저한테 알맞은 취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좀 투어를 한번 가볼까 나중에 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 헛짓거리 안 하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 7명 간 거 방역 수칙은 4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서 갔어요. 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넘어진 콧박이도 지금 다 이제 치료 다 받고
예. 걔도 이제 오토바이 타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 예. 또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 전자장 켜겠습니다. 예. 근데 가족한테는 얘기 안 했어. 난 척추의 요정이야. 지금 자세가 구부정한 친구들 모두 척추를 바르게 펴고 컴퓨터를 하도록 하자. 그래. 제발 안경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가 너무 힘든데. 안경 쓴 게 더 낫나요? 저는 코티아 카페 가입 연령 내려달래. 지금 가입 연령이 고2인가? 고2 때부터만 들어올 수 있지 않니? 어. 고2 이하는 사실 좀 대화가 안 통하죠. 솔직히 10대들 그 고2까지만 해준 것도 어딘데. 예. 안 내릴게요. 그 카페 가입 연령은 제가 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1이랑 무슨 대화가 통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36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식당도 내 명세명 들어가도 되나요? 뻑과 관련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어, 뻑가한테 개쌍욕 박았죠. 야말방 컨텐츠는 예. 계속 할 거야, 형? 뻑가한테 제가 이런 그 좀 썼어요. 욕 많이 먹었죠. 예. 녹음기 탐지기 샀어. 무슨 잠시만요. 좋아? 뭐 죽거나 사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 올렸었는데 이게 좀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퍼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올리게 된 계기는 이 새끼가 지 이제 그 해명 영상 올릴 때 제 글을 가지고 그것도 저희 카페에 있는 조회수 2짜리 그거를 캡처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빡쳤었어요. 아니 왜 개새끼가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날 언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너무 빡쳐갖고 그냥 급발진했죠. 예, 올렸었죠. 아, 뭐, 민심을 잡으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산적인 것보다도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걔 영상에 이제 제가 언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랬었어요. 예. 저도 언급은, 뭐, 이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전장 안 끌게요. 예, 끌게요. 그날도 전신 받고 뻑가셨나요? 씨발. 아니 하지 마. 어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이왕 복귀한 거 넣어보고 싶은 거 당해. 예. 그리웠다. 약발방 들어가자. 오빠 따비드. 고1까지만 해줘. 코디야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아니요, 고1분들은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윤대용 코은 내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일주일간은 제가 진짜 방송 열심히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서 주말쯤에 좀 좋은 컨텐츠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바꿀 수 있는 거 구매해 놓으라 그래라 감없냐? 그게 죄송한데 스티커가 없어요. 스티커 없지. 어디 무인도 같은 400개 있어. 어 400개 있어? 질러 그러면. 질러. 알람 살라고.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질러.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쉬는 동안 무속인 생활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유튜브에 백호 장군 동자 검색해 봐. 백호 장군 동자요? 너 약발반 감당할 수 있겠냐? 19 걸고 해라. 뭐 일주일 별로 안 닮았는데 저보다는 거폭을 하는데 근데 아 좀 나를 닮은 이 짤은 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네. 실실 실실이 기록 미스터리는 돈을 안 하시나요?
미스테리는 오늘 거북 닮은 저 아닌데요? 오늘 안 하시나요? 예. 아 미스테리는 안 하죠. 오늘 컨텐츠 안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자막으로 컨텐츠 안 한다고. 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형님 민심이 제일 그려서 입질 반성하는 척 해봐야 의미 없어요. 바로 약발방 조지씨.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리기양 마리기양 마이.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내 품은 아니고 발릭재즈녀나 전에 데이터 쪼가리라고 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예. 아 그리고 굳이 아프리카 블랙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푸나 안 푸나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안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일인데 나에 대한 예. 기준 라이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지 마세요. 예. 코트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현질 좀 바뀌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시고 앞으로 정진하시고. 뭐 무슨 현질? 스티커 400개 때문에. 500개가 있는데 받은 500개가 아니라 줄 수 있는 500개더라고요. 아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 예. 저랑 스티커 교환하실 분 계세요? 그냥 제가 질러서 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사고 안 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이미지는 조시나 진짜 약 빨아버리고 인반계의 전설이 되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시대가 많이 바뀌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팬챗으로 좀 그런가? 이게 또 물타기가 계속 돼버리면 예, 좀 그러니까 복귀 축하한다. 그런데 복귀하는데 BJ 카톡 몇 개 왔어? BJ 카톡이요? 빵 개요. 예, 한 명한테도 안 왔는데 어차피 반성은 예. 형이랑 안 어울려. 한 명한테도 안 왔는데요? 예, 누가 저한테 카톡 하고 싶겠어요? 예, 예. 안 하는 게 맞죠. 예. 실장들 카톡은 몇 개 왔나요? 하지 마세요. 예.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팬챗 좀 돌리고 잠깐 씻고 좀 걸었다가 가겠습니다. 예. 3배는 피겠습니다. 예.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두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잘 안 돼. 예, 여기서 잠깐 팬챗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선 전자녀가 안 나오게 돼 있네. 아 여기서 키면 되는구나. 예 켰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근데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뭐 컨텐츠 하고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고 형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그동안. 네. 코트야 아직 미니 냉장고에 포카리 쌓아두고 있냐? 아니요 이제 음료수 안 마셔요. 건강 생각해서. 뭐 하고 산대요? 아 우리 박광훈님 감사합니다. 20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8개. 네. 어디 갔노? 있어요. 있는데 손에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예. 욕으로 물타기 하는 게 나쁜가요? 무면허 도로타기가 나쁜가요? 시청자 빠지니까 아프리끼 하시라고요.
족스토컬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붙이마. 예. 반성하는 사람 치고 머리 스타일 지은 제서버 호주 가짜 딸나라 대지야. 진현님이랑 언제 합방 한번 해줘요. 낙지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면허 시험장 안내자 임태훈. 기왕 돌아온 거 설방 좀 강화하고 낡은 컨텐츠들 좀 고쳤으면. 얼굴만 봐도 행복하대. 크크크. 후장까지 빨아줘라. 아이. 하나도 안 지루해. 씨발 존나 행복한데. 죄송합니다. 얼굴만 봐도 진짜. 행복하다 그냥. 예. 후장까지 빨아줘라고. 예. 형님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코트야 그래도 돌아와서 나는 행복하다. 씨발 태울려. 억바 그래 억바 하지 말자. 다들 근데 뭐 콧박이들은 뭐 하고 지냈나요? 계속 아프리카 보셨나요? 이게 목소리지 이게 전자녀지 나 죽어버려. 감사합니다. 바빴어요? 와 저도 근데 이 바이크 타는 취미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진짜 밖에 나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주위에서도 보기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잘못한 걸 이제 별개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친한 BJ들 방송 오가면서 기생하고 살았지. 그래. 형님 닌텐도 스위치 있어요? 있으면 포켓몬 하자. 요새 대세. 포켓몬 전 좀 유치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포켓몬 팬분들한테 욕 얻어먹을라나?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만 포켓몬이. 만나기는 하나요? 예. 주식쟁이. 아 저희 밑에 집인데 몇 층이었더라? 30. 말하면. 어. 근데 신호 걸려서 서 있을 때. 껄끄럽죠 아무래도. 예. 우는 거 모르지? 유튜브 보다가 오늘 넘어왔어요. 크크 애들이 뒤지게 욕해도 전꼬만큼. 감사합니다. 얼굴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 안 먹었냐? 빨리 먹방 조지자. 아니 오늘은 뭐 먹방이고 먹고 그냥. 파이 놀란 게 전기 옆에 달라붙어서 파이 졸라게 까더만 지가 파이 마냥 뻔뻔하게 앉아있노 키우키우. 네. 그 제가 랄프는 데리고 있나요? 랄프 좀 보여줘요. 네. 랄프 있어요. 같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사과해야지. 사과할게요. 꼭 이제 얼굴 보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사과하는 거는 방송 켜놓고 하는 건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사람한테는 실제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갔다고 상담 공지 아쉬웠다. 보트 고평가 왜 안 오? 여기에 수업 넘고 다음 얹으면 나락전이랑 다를 거 없는 아발 원툴인데 고우면 코우테라. 네. 자극을 하셔도 저는 오늘 컨텐츠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화살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은 언제 뺄 거냐? 비응신 되지려나? 빠졌어요. 지금 113kg입니다. 예, 113kg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너무 뻔뻔해서 사건 안 터졌으면 사과 언급조차 안 했을 거잖아요. 배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 성님 미라주타는 청년인데 이종 소형 컨텐츠 허신? 오랜만에 봤는데 어깨가 전만해지신 겁니까? 머가리가 커지신 겁니까, 형님? 네. 더 빼야죠. 더 빼는데 100점 만점에 80점 뭐 운동하고 그렇게 뺀 것도 아니고 식이요법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식단 관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오토바이 타니까 막 빠지더라고요. 워낙 활동을 안 하던 몸이라서 이게 바이크만 타도 하루 종일 그냥 반나절 동안 바이크만 타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바이크 다이어트 했어요. 다인님이랑 주먹이 온다 컨텐츠 언제 합니까?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툭하면 바이크 핑계 대면서 휴방하겠네. 아니요 그냥 진짜 휴방하는 날은 뻘짓거리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바이크 타고 나가서 그냥
예, 그냥 그렇게 힐링하고 오고 하는 거를 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크 타면서도 그게 고프로로 방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크 탈 때도 방송 킬 수 있으면 켜볼게요. 근데 별로 재밌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비 다 사놨습니다. 예. 그게 들어간 거야? 네 눈에 문제 있냐? 19분을 풀어주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무슨 데냐? 형님 그럼 이제 계속 솔방만 하시는 겁니까? 코트 복귀 축하하고 코트 형 제발 방송이 우선이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방송 먼저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바이크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사과하십시오. 공급으로 빼는 거 아니면 승과 처진다는데 지금 더 처졌겠네요 형님. 이제 100km 넘는 사람들이 100km 넘는 사람 잠깐 전장 그게 100km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몸이 여성화가 돼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막 부유방 막 생기고 부유방 여기 있는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유방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가슴이 나오진 않고 제 몸은 아, 보면 아시겠지만 예 배가 많이 나온 좀 체형이라서 팔다리도 얇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서구형 체형 예 그래서 배때지만 그래서 더 몸무게보다 더 쪄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113kg입니다. 예. 케빈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막 연락하고 해가지고 아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정상수 형님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케빈이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정상수 형님이 연락처 알라고 나한테 연락했었죠. 예 네,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 실제로도 모르고요. 예. 네. 아 정상수 형님 엄청 떡상하셨던데 진짜로. 깜짝 놀랐어. 어, SNL에도 나오고 그 터키지에도 나오고. 코트 한 네. 건데 경도 사고 쳐도 유튜브 내리지 마시죠. 하지 마세요. 예. 코트한테 지금 철구는 100점 만점에 70점 업다운. 말씀해 주십시오. 3번 묻네요. 고맙죠. 아프릴 때 네. 콘텐츠는 빚어도 못하겠고 무면허 운전은 누구 뒤지게 만들어도 해야겠고 주적 그만 떨고 토크 온 켜라. 요풍 아깝다. 아이, 토크온은 제가 오늘 안 합니다. 거의 8개월 만에 복귀하셨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오셨네요. 좀 이 머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머리 좀 길고 싶어서 길었는데 좀 저한테 또 어떤 좀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 또 머리 삿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